오늘은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다낭에 있는 키즈 카페에 왔습니다. 보통 아이랑 노는 건제 담당입니다. 저는 백수니까요. 3년이 넘도록 영상을 만들며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버는 저는 백수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그건 아닙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괜찮은 회사에서 괜찮은 연봉도 받았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단순하게 여행 그리고 유튜브가 해보고 싶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재미있는 순간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같이 일하던 회사 동료들이 한두 명 떠나고 즐겁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유튜버가 되기로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내가 취업보다 유튜브 하는 걸 응원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고 유튜브로 돈을 버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힌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계획했던 결혼을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식 없이 서류로 진행하였습니다. 부부가 되고 몇주 뒤에 망고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 저는 유튜브를 그만두고 취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돈을 벌수 있다며 제가 유튜브를 좀더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지만 모든 영상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많아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육아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영상에서 장모님 또는 처남에게 집도 지어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좋은 댓글도 많았지만 호구, 돈줄, 퐁퐁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부부의 돈으로 사준 건 맞지만 대부분 아내의 돈입니다. 아내는 관광 가이드, 사업, 마케팅으로 돈을 벌고 있으며 그 돈으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제 유튜브 수익은 제 용돈으로 쓰고 있고요. 사람들은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이런 저를 세상에 보여주고 소통하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영상을 보는 분이 편하고 재미있게 시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